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컨솔 로그에서 하나의 array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다가 슬라이스라고 하는 동사의 역할을 보면 잘라내는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다음 번 array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 이렇게 하면 잘라내는 것이 0, 1, 2, 그죠? 그리고 3 전에 끝나게 돼요.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3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앞에서 끝난다는 거, 그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oncat 같은 경우도 있죠. concat은 더하는 겁니다. concat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이 있는데 7을 더할 수도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7이 됩니다. 그냥 7만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array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7, 8, 9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empty가 있네요. 자, 7, 8, 9 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지금 그림이 조금 잘렸군요. 이렇게 네. 추가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array를 빼고 그냥 7, 8, 9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큰 캐시고,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ype of window, 윈도우의 타입. 윈도우의 타입은 뭐죠?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오브젝트를 넣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name Jupiter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들어가서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죠. 오브젝트 들어있죠. 그렇죠? 이것이 큰 캐시입니다. 그리고 맵도 있죠. 맵에 대해서 보면 맵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규먼트 자체는 일단 펑션입니다. 펑션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x를 받아서 x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마다 요식을 대응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시 조립을 해서 빌드의 array를 만들어내죠. 그죠? 1에다가 요식을 적용해서 1 곱하기 2 2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원소 이렇게 하는 것이 맵입니다.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에서 마찬가지 펑션 아규먼트로 봤습니다. x에서 x 나누기 2가 제로가 되는 거. 나누기 2 equal 0 이렇게 하면 2로 나눠서 제로 되는 것만 글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필터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true로 적어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false로 적어주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필트니까 먼저 1을 넣고 그죠? 1을 넣어서 그런 다음에 true를 return하니까 무조건 이런 이 필트가 만들어내는 array에 들어가게 됩니다. 2도 들어가서 2도 처리됐을 때 마찬가지 true로 return하게 되면은 필터가 만들어내는 array 속에 2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false가 되면 어떻게 되죠? false가 되면 뺀단 말입니다. 그럼 1차례에서 false가 return되니까 빼고 2차례에서도 false가 return되니까 빼고 다 빼는 거죠. 물론 이제 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false만 빠지고 이게 true가 되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있죠? 0가. 이런 필드의 어떤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작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리듀스가 있죠. 리듀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규먼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받는데 뭐 하나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는 current, 이 녀석은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부터 있는 거예요. 일단 current를 두고 그런 다음에 accumulate 너무 이름이 기니까 ACC로 하겠습니다. current도 이름이 기니까 CUR로 하죠. 그러면은 ACC 더하기 CUR 이렇게 하면 2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니까 0과 1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그 더한 것에 2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더한 것에 3을 더하고 그래서 current 값이 처음에 0에서부터 1, 2, 3, 4, 5, 6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for loop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죠? 그리고 디폴트 값을 주어지게 됩니다. 디폴트 값을 안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값이 디폴트 값이 되거나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폴트 값을 우리가 여기만 예를 들어서 10을 준다. 그러면 10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 더하기 0, 10 더하기 거기다 더한 다음에 1,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거기다가 2를 더하고 다시 또 3을 더하고 해서 31이 되죠.